이 상태 속에서 이제 하체만, 허리만 옆으로만 열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까지 끌고 와요. 예? 끌고 온단 말이에요. 그죠? 끌고 와서 이렇게 그냥 땅 치시고, 양팔을 목표 쪽으로 쭉 뻗으세요. 이렇게. 뻗고, 원을 그리다니까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분장이 아까보다 원이 깊었죠. 이렇게. 그죠? 다시. 제가 양팔을 여기까지 쭉 뻗어치고, 그 다음에 몸을 돌리고, 그 다음에 하체로 당기고, 이렇게 붙여. 레깅이 제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풀고, 학계 쪽으로 목표를 멀리 뻗어치고, 그 다음에 앞을 그리면서 피니시도 만들어주시고, 예. 다시, 또 5분도 안 되는데도, 양팔만 뻗어치니까, 뻗어치니까, 뻗어치고, 그 다음에 돌리세요. 그리고 턱 끝난 거예요. 턱의 위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쓰세요. 그러면 안으로 땡긴단 말이에요. 그죠? 레깅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풀어치고, 뻗어치고, 그 다음에 올리시고. 그럼 연결 동작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시 연결 동작으로 다시 아 소독 쓰지 말고 쭉 뻗어야지 바깥으로 쭉 올라가세요. 한 번에 그럼 돌아가세요. 머리 그리 돌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연결 동작을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한번 시도해 보세요. 아니 다시 이 상태 속에서 손목만 쓰게 쭉 뻗어서 뻗고 그 다음에 허리를 다 들어가세요. 네, 다시 하나,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러면 휘두르세요. 속도가 생긴단 말이에요. 다시. 쭉 뻗으세요. 예, 올라가세요. 하나, 뻗지 말고, 그러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다시. 들어보세요. 돌아가세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해요. 뻗어주고 어떻게 하라고요? 뻗어주고, 허리 쓰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한번 때려보실래요? 네, 그래, 좋아요. 지금 잘 잡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사모님 아까보다 뭐 어르신이 좋아했으면 양팔만 뻗으시네. 바깥으로 뻗고, 그 다음에 돌리고, 그 다음에 허리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내기기 6까지 와요. 이게 공략 치는 사람들이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보세요. 양팔로 밑으로 뻗고, 돌리고, 그 다음에 허리만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럼 내깅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앞구가 크게 그리면서 하이피니싱을 하면서 이게 투플랫 스윙, 업라이트 스윙이라는 거예요. 이걸 끝에 스윙이라는 겁니다. 근데 잘 몰라요. 방송에서는 좀 설명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매일 방송에서 보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체를 고정시키고 상체를 꼬아줘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니까 매일 하는 게 뭐냐. 이렇게 했다가 보니까 빼풀이에요. 그러니까 손목 풀지 마라, 땡겨라. 매일 하면서 패스트니 땡겨라. 배기만 들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 안 해도 백스윙의 방법을 어깨가 밑으로 들어가실 거예요. 밑으로. 밑으로 가면 큰 그립을 쓰잖아요. 그죠? 밑으로 가서 팔만 뻗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해요. 밑으로 가서 팔만 뻗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라고요? 양팔만 뻗어주시면 돼요. 밑으로만 뻗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렇죠. 간단해. 어우, 잘하시네. 이렇게. 그렇죠. 뻗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됐네. 초보자 된 것 같은데,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러고 나서 몸만 돌리시면 돼요. 예,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하체만 들어가라 하면 이렇게 들어와요. 아, 그, 이렇게 되시면 돼요. 이렇게. 뻗어주고, 올리고, 그 다음에 돌리면 여기까지 와요. 이게 프로들 말하는 레깅이 선수들, PGA들이 나온 동작인 거예요. 근데 이 스윙이 프로 스윙 따로 있고, 아마추어 스윙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방법만 이렇게 하시면 다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그 커피 드시고 있는데 잠깐만 나와보세요. 아, 잘 이해를 했어요. 짧은 시간인데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한번 와보세요. 한번 와보세요. 저 한번 봐보세요. 지금 아 잠깐 봐보세요. 아 모션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골프 치신지는 얼마나 되시죠? 아 1년 정도. 근데 아, 모션 한번 해보세요. 잠깐만 모션만 그냥 동작만 아까처럼 제가 아까 밑으로 가갖고 이렇게 해서 아까 그리셨잖아요. 그죠? 아, 아까처럼 오델세 갖고 예. 예. 해서 해보세요. 뻗고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인한 동작 한번 해보세요. 아, 본인의 동작을 한번 해보고 제가 가르친 동작하고 좀 발전을 가보세요. 해보세요. 다시 그렇죠. 한번 본인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본인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손을 마이크로 가죠. 클래식이란 말이에요. 그죠? 요 상태인데 지금 본인의 스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동작을 했을 때 모양을 봐보세요. 올려보실 때 제가 요 삼각형 모양 이해했죠? 아까 어깨가 밑으로 가면서 밑에 하지 말고 바깥으로 뻗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돼. 여기까지만 만들어도 다 돼요.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놓고 어려움도 없잖아. 여기까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몸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허리는 마스크 돌리셔야 돼. 그럼 여기까지 내게 이미 와요. 여기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떨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다시 꺾고 올리고 한번 해보세요. 뻗어주고 바깥으로. 그렇죠. 올리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휘둘러 보세요. 그 동작을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네, 바깥으로. 그렇죠. 들어가서 들어가세요. 그렇죠. 짧게 하는데 바깥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허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근데 이렇게 해서 올림을 갖고서 5분도 안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도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옆으로 백날 옆으로 돌려봤자 쓰러질 똑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리셔서 이 풀체 스윙은 다른 게 아니고 어깨가 옆으로 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가는 건 풀레 스윙이고 밑으로 가신다고 되게 돼요. 어깨가 저거처럼 큰 근육, 어깨 근육과 광배 근육을 수직으로 떨어주셔야 돼요. 수직으로. 이게 손목 안 쓰는 거예요. 저 보면 손목 안 쓰니까 어떻게 삼각형 모양이 어드레스 때 잘 봐보세요. 책에서도 보면 어드레스 때 모양을 잘 유지하라고 설명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옆으로 가도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데 유지하는 것 같지만 올라가면 이렇게 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저 봐보세요. 어깨가 수직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손목을 안 쓰는 거예요. 밑으로 가셔야 돼. 밑으로 가서 수직으로 올려줘야 체가 약간 받쳐있죠.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줘야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손목 안 쓰는 거예요. 아크가 그 이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몸만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 상태까지 올라갔다 몸만 돌려주시면 숨이 좋다. 그러면 하체가 튀기게 되면 여기까지 레깅이 와요. 근데 이때 모양이 춤추는 모양인데 플랫은 허리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업라이트는 약간 이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 잘못된 건 아니에요. 업라이트 중에서는 측면이 되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갔다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집에서 여러분들 방송에서 이런 레슨만 봐서 그렇지 그냥 간단해요. 왜 팔을 뻗어야 되냐면은 팔을 뻗으면 아크가 커져요. 아크가 커진다는 거는 큰 힘을 쓰기 때문에 파워가 축적이 되고 아크가 커지기 때문에 파워가 축적이 돼요. 그러면 아크가 크기 때문에 분갈이 확보가 돼요. 분갈이 확보가 된다는 건 뭐냐? 분갈이 확보가 된다는 건 시간을 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 확보되면 하체가 들어갈 시간적인 게 있어요. 그냥 뻗어만 주면 하체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면 하체가 들어가면 왼손 니들은 저절로 포함되는 거예요. 하체가 안 들어간 상태 정말 왼손 땡겨라 힘 빼라 해봤자 안 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체 쓰는 거는 뭐냐? 이게 쉽게 말하면 풀체 스윙이 뭐냐면 하체를 치라는 얘기예요. 풀체 스윙의 핵심은 뭐냐? 하체를 치라는 얘기인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손목을 안 써야 돼, 손목을. 그래서 손목을 안 쓰고 그냥 팔만 쭉 뻗어주신대요. 팔 스윙을 하셔야 돼, 팔만 뻗어주신대요. 그럼 끝난 거예요. 옆으로 하지 마시고 옆으로 뻗으면 끝난 거예요. 됐죠? 그러면 그냥 허리만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밑으로 가야 이렇게.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플랫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할 때는 어깨가 좀 찌그러들어 이렇게 위에 보면 프로들 보면 어깨 찌그러들잖아요 이렇게요. 그 찌그러들면서 딱 이렇게 보면 프로들 보면 이렇게 보고 공갈 치는 사람 막 이렇게 벌쩍벌쩍 그런 느낌이 드세요. 업라이트 스윙은 다 그런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집에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밑으로만 가시면 돼요. 그렇죠. 뻗만 뻗으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유연성이 요프라한테 요가 앞으로 하시면 되는 거고 다 올라가서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안쪽으로 끌어내기면 좋죠. 이렇게. 근데 그건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떻게 올라갔다가 안으로 땡기면서 이렇게 하체를 쭉 넣으세요. 그러면 내경이 깊게 깊어져요. 그러면 목뼈 쪽으로 굉장히 깊게 뻗을 수가 있어요. 하이피니시로 만들으니까 아크가 크니까 자연스럽고 레깅이 깊어지니까 정확성이 생기고 찍어치니까 모든 원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팔만 뻗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 풀체 스윙이 뭐 어려운 거 뭐 있습니까? 손목 쓰지 말고 팔만 뻗어갖고 몸을 쳐라 이건데 이겁니다. 풀체 스윙 다예요. 팔 뻗어서 몸 돌리고 하체로 쳐라 이거예요. 손목 쓰지 말고 밑으로 돌아와서 하체만 치면 되는 거 이거 이게 풀체 스윙이에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 이거를 투플랜 스윙이라고 업라이트 스윙이라고 하는데 왜 스윙론에서도 중요하지만은 사실은 어프로치도 다 이렇게 들어가요. 잠깐 제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쉽게 내가 조금 설명드리고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요 개념을 이해하셨잖아. 어깨가 떨어진다는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깨가 옆으로 뒀다고 생각하시면은 폭이 좁은 거예요.
어깨가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어깨가 밑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윙은 두 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옆으로 돈다고 생각하시면은 그게 플랫스윙이고 밑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그게 무슨 스윙이야? 업라이트 스윙. 그래서 옆으로 가면은 플랫, 밑으로 가면 업라이트. 봐보세요. 옆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톱이 낮죠? 톱이 낮잖아요. 저 옆으로 돌면 어떻게 돼요? 톱이 낮죠? 밑으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톱이 높죠? 저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레깅이 옆으로 안 와요. 많이 끌었는데. 근데 가파르게 올라가서 눈을 감은 대로 레깅이 어디 있나? 여기까지 와요. 여기까지 저는. 여기 올라가면 레깅이 무릎까지도 온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서 친단 말이에요. 여기서 백스핀이 나오는 겁니다. 찍어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차이가 레깅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플랫을 해갖고 요껍게 안 나와요. 근데 가파른 스윙을 하면 레깅이 요까지 와요. 근데 요 차이가 별거 아니지만은 방송이 다 주장하는 게 레깅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차이가 종이 한 장 차이가 엄청나게 두꺼워요. 야, 우리나라 세계적인 선수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뭐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 요 각 차이가 외국 선수들은 올라갔다고 무릎까지 내려와요.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찍어치는 게 약하니까 백스핀 그런 그게 지금 여자 남자하고 세계적인 선수 차이점이기 때문에 방법으로는 없어요. 플랫 갖고는 가운데 있을 때는 그냥 올라갔다 떨어지면 딱 볼을 가운데 놓고 쳐요. 근데 업라이트로 가면은 볼을 왼발에 놓고 찍어칠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볼의 위치가 왼발이지 않습니까? 왼발 여기 선이 있는데 왼발에 놨는데도 업라이트 하면 어떻게 되냐? 쭉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때 잡았어요. 레깅 했는데 뭐 타트고 떨어지면 왼발에 떨어져요. 레깅이 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업라이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스윙롯만 그런 게 아니라 어프로치하고 버트도 마찬가지예요. 요걸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지금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는데 버트 할 때 보시면은 옆으로 가요? 밑으로 가요? 밑으로 가시죠? 요게 수직적인 느낌이에요. 어깨가 이렇게 밑으로 들죠? 어깨 밑으로 가죠? 요 개념을 이해하시란 말이에요. 버트처럼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어깨가 밑으로 가잖아 이렇게. 그죠? 뭐 손목을 쓰든 안 쓰든 간에 어깨가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하셨죠? 요거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칩샷으로 할게요. 칩샷. 칩샷도 여러분 대세. 칩샷도 손목 쓰지 말아만 많이 하죠? 칩샷도 옆으로 가는 느낌으로 하면 손목 쓰는 거예요. 이게요. 칩샷도 버터는 식으로 밑으로 가야 돼. 이렇게. 밑으로 가면 체가 약간 닫혀있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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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셔야 돼. 밑으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어깨 옆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시면 어떻게 체가 약간 닫혀있잖아요. 이게 올바른 칩샷인 거예요. 이렇게. 칩샷 아시겠어요? 어깨가 밑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밑으로. 칩샷 할 때 이렇게 놓고서 봐보세요. 이게 칩샷이란 말이에요. 자, 어깨가 밑으로 가시면 이게 칩샷인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밑으로 가면서 이게 찍어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굴리는 거고. 칩샷 이렇게 가시죠? 이게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밑으로 간단 말이에요. 밑으로만 가시면 돼요. 밑으로 가면 이게 오리지널 잘 들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왜 업라이트가 직선적으로 간단 말이죠. 그냥 이 상태 속에서 조금 아이언 뭐냐 이 상태 밑으로 가는 거를 조금 더 뻗으면 이게 아이언 스윙 되는 거예요. 아이언 스윙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그럼 이게 아이언 스윙 돼요. 이제는 그죠? 이 상태 속에서 조금 더 뻗어갖고 뻗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뻗어주시고 저 같은 경우는 손목 안 쓰면서 어깨까지 뻗어요. 그 다음에 몸만 들어가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몸만 들어가신대 하체만. 그럼 여기까지 와요. 그럼 여기서 치면 어디서? 볼 위에서 맞는 이게 다운으로 형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동작을 집에서 옆으로 돌리지 마시고 몸을 이것도 있지만은 이것도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 가셔야 돼요. 밑으로. 밑으로. 칩샷이나 어프로치는 다 밑으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밑으로만 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똑똑볼 칠 때 이렇게 했어요. 우리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상태로 밑으로 가셨다가 그냥 어깨까지 뻗어주고 몸만 돌리고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 하체만 들어가면 여기까지 와요. 그럼 여기서 릴리지 해주시고 피니시 하시면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정리할게요. 업라이트 스윙은 양팔만 뻗어주시 밑으로 수직적으로 떨어주셔야 돼요. 수직적으로. 수직적으로 떨어뜨려서 어깨까지만 뻗어주시면 돼요. 어깨까지 뻗었죠? 그 상태에서 몸만, 몸통은 돌아가야죠. 그죠? 회전을 해야 되니까. 뻗는 걸 익스텐션이라고 하는데 뻗어주고 회전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다운으로 전환할 때 체중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체중이동을 이제 왼쪽으로 할 때 약간 회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슬라이드처럼 미끄러져요. 이렇게. 근데 떨어질 때 어깨가 떨어지면서 근데 내깅이 어디까지 왔어요? 무릎까지 갔는데 깊잖아요. 여기서 릴리지가 딱 들어가면서 벽을 만들면서 프로들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 오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때 안으로 팔차를 그려요.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팔자를 인젝트 하고 나서 벽을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탁 꺼지고 아까 정확성 어떻게 돼? 길게 갈수록 정확성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러면 길게 뺐기 때문에 어떻게 돼? 길게 나가요 이게. 저거 보세요. 목표선에서 아직도 머무르고 있어요. 근데 업라이트 가면 정확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쭉 뻗었잖아요. 그 당시에서 이렇게 하이피니션 들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요런 형태를 업라이트 스윙, 투플랜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요거를 밑으로만 가셔갖고 밑으로 가고 돌리고 그 다음에 하측만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동작이 슛게임, 버터까지 다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짧은 시간이라서 또 오후에도 또 있으니까 또 관심 있는 분들 또 오셔도 되니까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